이색 파워리프팅 대회 컨텐츠 우리 키런 선수 한번 일단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 지금 그러면 짐 PR로 3대 중량이 지금 몇 정도 될까요? 스쿼트가 360이고 벤치 220하고 데드 372.5 해가지고 총 952.5. 맨 처음에 운동을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근력 운동은 그래도 한 14살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4살 때부터? 네. 14살 때 들었었던 스쿼트 무게가 몇 킬로 정도? 스쿼트 100킬로 했어요, 그때. 네. 네. 아, 중학생 때요? 네. 저번 최약체 데드리프트 1위 선수죠. 과로사님! 아. 과로사! 네, 과로사님은 3대 중량 160kg으로 어때요? 아니 지금 뭐 누워요. 이제 이분은 진짜 와 말 그대로 주둥이입니다. 예, 네. 주둥이 방송에 주둥이네. 와. 이런 거 붙이고 다니냐? 내란다. 아 자는구나. 일찍 자는 새가 일찍 벌레를 먹는. 아니 어떻게 운동 경력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주둥? 1년 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년 반이나 돼요? 네네. 아 3대 직전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때 한 209반 나왔던 거 같아요. 와, 209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분은 진짜 한강에서 거의 진짜 압도했었죠, 이분. 네, 진짜 우리 뽀금이네, 와! 나도 그래, 여자야, 여자! 예쁘다 하면 좀 해줘라! 오늘 그날 이후로 운동을 좀 하셨어요? 아니요, 그만뒀어요, PT. 왜 그래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진짜 최약체 데드리프트에서 거의 진짜 클립 하나 차이로 벤치프레스 무게를 좌지우지하는 소대장님! 와! 기록을 늘리기 위해서 클립 끼워서 후! 됐다! 인내님을 다해요? 시작! 자, 이번에 사실 피지컬 갤러리의 거의 최초 출연자죠. 우리 찌보엠님! 와! 한 개만 더 하면 돼요. 하나. 자, 마지막 한 개. 하나. 자, 진짜 마지막. 하나. 오늘 보통 몇 킬로 정도 들 것 같습니다. 3대 100은 할 수 있지 않을까? 3대 100이요? 아, 진짜 힘들어요. 네. 아 그래요? 엄청 힘들어요. 아니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모를 지금 꼬라지가. 마지막 참가자분도 최약체 데드리프트에서 이제 사실 또 한때까지 하셨거든요. 이분도 이제 진자림님. 아! 71.1kg의 진자림 윌크스 103.16kg. 따라고 칭찬해주면 돼. 나는 네, 7점. 어? 저는 유튜버 크리에이터이자 스트리머 진자림입니다. 반갑습니다. 키넌 대 최약체 팀의 대결.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 두 가지 종목으로 대결을 진행합니다. 키넌은 자신의 최고 기록, 최약체 팀은 6명의 최고 기록을 합산합니다. 각 팀별 스쿼트, 이 데드리프트 중량 합계 중 더 높은 무게를 들어올린 팀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첫 그냥 워밍업 몸 푸는 무게로 세팅한 게 270kg예요, 여러분. 와, 저걸. 우와. 네, 와. 풀패 한번 없으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살짝 낮춰드릴까요, 여기? 네, 네. 네 몇 킬로 올려드릴까요? 300 하겠습니다. 300으로? 예. 네. 자, 데드리프트 300kg도 아니고 스쿼트 300kg입니다, 여러분. 그만하라고 하는데요. 320까지만 하겠습니다. 320까지요? 여섯 명이면 가능해요. 진짜 한 사람당 50kg씩 하고 여성분들이 4, 50kg로 정도로만 해주고 남성분들이 7, 80 정도만 때려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와. 아!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가자 6명이 에스쿼트 320kg에 도전하게 됩니다. 일반인 선수부 소대장님의 차례입니다. 소대장 더 깊게 굴 나이스 스쿼트 대가 주고 밀어 주먹 까치면서 밀어 주먹 까치면서 주먹 까치면서 들어올려 들어올려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냥. 제발 몇 킬로에 도전하시겠습니까? 30? 30킬로였다고? 자 가볼까요? 좋습니다. 준비를 바라는 이렇게 호흡들 하시고 해볼게요. 스쿼트! 뭐야? 아니 진짜 이거 뭐지? 250kg 남았습니다. 이제 홍국민님이 여기서 90kg을 들어주시면 충분히 해볼만해요. 이거 잠깐 들어봐도 돼요? 네, 잠깐 들어보셔야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나온다. 너무 가벼운데? 90 드나? 90 드나? 45kg 성공! 50 갈까요? 네. 와! 45kg으로 마무리합니다. 선배 이게 멤버를 봤을 때 답이 없구나. 진짜 답이 없네요. 워밍업으로 하겠습니다.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어땠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보고님? 네? 아니 왜 50으로 늘리는 거예요? 제가 아직 저 무게 타이 안 했거든요? 보고님만 이깁시다. 진짜 핑계 하나 대도 될까요? 하나 못 봤어요. 보고님도 안 못 봤어요. 아 실패! 전 되게 힘드네. 마지막 마지막 옷 잡고 자, 선생님 몇 킬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70으로. 네네. 320kg입니다. 와! 뭐야? 와! 저건 뭐지? 지금 가자. 아니, 진짜 패배를 인정합니다. 340까지만 하겠습니다. 340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파이팅! 대장님 먼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대장 대대리는 30kg에 도전합니다. 발바닥 밀면서 오! 내려! 그렇지! 끝까지!
자, 저희 VR 사토끼 괜찮으신가? 오케이, 좋습니다. 시마이님 35kg부터 도전 가능하시겠어요? 오케이, 좋다. 네? 네? 그렇지, 그 상태에서 오! 늘어놓고 오케이, 그만. 어, 잘 되었네. 역시 잘해, 역시 잘해. 와, 우리 제이스! 에이스! 좋습니다, 팀원님 45kg 도전. 어머니 아프다! 그렇지! 50? 와! 와! 지금 50kg 도전! 아!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오! 어머니 아프다! 어머니 아프다! 어머니 아프다! 어머니 아프다! 앞으로! 그렇지! 가! 자, 주둥이님. 아, 네. 보시겠습니다. 몇 킬로부터 도전하시겠습니까? 아, 네. 일단 이거 바로 뜰게요. 75킬로 짜리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 오! 아, 이거는! 와. 아니, 95 가겠습니다. 와! 95킬로! 와! 와! 계속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122.5 가고 싶어요. 122.5킬로. 도전! 와! 우리 끝 갈라요! 이야! 자,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제외한 스쿼트 데드리프트 종목 간의 대결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2대 종목 측정이었고요. 자, 스쿼트입니다. 우선 총 합산 257kg입니다. 키너님은 320kg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데드리프트 종목입니다. 총 375kg입니다. 자, 키너님은 340kg 정도만 해서 데드리프트는 일반이 팀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총 합산 점수는 일반인 팀 632kg, 키너님은 660kg으로 키너님이 우승했습니다. 키너님께서 이제 지금 방배동에서 따로 지금 이제 네, 맞습니다. 치면서 지금 따로 PT를 또 개인 수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방배동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아, 너무 감사합니다.